자, 천천히 쳐도 볼이 핑이 잘 나가죠. 오른쪽으로도 잘 안 가요, 이 볼은. 힘 나가지 않게 그 자리에서 들으세요. 밴드를 이용해서 붙이기. 그 다음에 붙여놓고 때리기. 이 연습 세 가지만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하십니까. 네, 구자킴 프로입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이 드라이버의 비거리에 좀 목마른 분들이 계시죠? 그, 흔한 얘기로 드라이버의 비거리. 그러니까 뭐 뭐든 클럽의 비거리는 타고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봐도 약간 타고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타고난 비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이만큼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분들이 비거리를 좀 더 늘리고 싶은 거잖아요. 뭐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이언 7번 아이언 한 140 정도 치면 한 220m 나가는 게 정상이긴 한데 아 조금만 더 나가고 싶다. 혹은 야 내가 아이언은 140m나 치는데 왜 드라이버는 200이 안 나가지? 해서 그 모자른 부분을 조금이라도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딱입니다. 네, 집에서도 할 수 있고요. 왜 그렇게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원리를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드라이버 비거리가 조금이라도 좀 모자르다, 남들에 비해서 좀 모자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레슨 꼭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지금 출발할게요. 무려 고고. 자, 오늘은 저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아이클루 플레이어 KPG의 공식 스윙 분석 앱 두 번째 시간으로, 조그 셔틀은 첫 번째 시간에 알려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 그리기가 가능한데요. 모자이크. 난 내 얼굴을 좀 보이기 싫어. 그럴 때 모자이크 하는 기능도 있고, 이거는 뭐 아쉽게도 안드로이드만 가능한 기능입니다만, 업계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자이크만 안드로이드가 가능한 거예요. 나머지는 아이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명도도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폰 앱인데도 불구하고 투명도도 가능해요. 조절이. 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되죠. 스윙을 보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나의 분석을 보는 거니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이클루 플레이어 화면인데요. 이 조그 셔틀 이 밑에 있고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위에 이 연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선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선을 그릴 수도 있고, 여기서 면 삼각형도 있어요. 삼각형.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갖다 대고 내가 스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넣고요.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에 대해서 투명도, 여기 보면 투명도 있죠. 투명도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 그리고 삼각형도 그릴 수가 있고, 모자이크 형태, 여기 보면 모자이크, 오른쪽 아래 모자이크도 있고요. 텍스트도 있습니다. 각도도 다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편리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얼굴을 가리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얼굴을 가려주면 됩니다. 모자이크가 딱 되어 있죠.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편리하다 이거예요. 스윙 분석할 때 써먹기 아주 좋은 그런 기능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화살표부터 시작해서요. 선 그리기. 선을 그려서 색깔을 선택해서 이렇게 선 그리기. 뭐 이런 것들 굉장히 편리하죠. 여러분들 많은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아이폰 많은 다운로드를 부탁드리고, 뭐 굉장히 좋은 앱이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 앱이 원래는 그 무료 앱이기 때문에 광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분을 추첨을 해서 그거를 없애주는 그 코드를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레슨하러 구비가! 자, 여러분들 오늘 그 알려드릴 레슨은요, 충분히 몸을 푸셔야 돼요. 저도 평상시에는 그냥 영상을 찍는데 이 레슨은 좀 허리나 이런 데 파워가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몸을 풀어 주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오시면, 연습장 오시면 막 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충분히 몸을 좀 풀어 주세요. 허리부터 시작해서 뭐 골반도 많이 좀 이렇게 돌려 주시고, 특히 스윙을 좀 많이 해서 약간 짭짤하게 좀 땀이 난다 싶을 정도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내가 왜 아이언은 좀 나가는데 드라이버 비거리가 안 나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무슨 원포인트 레슨이나 레슨을 받으시면서도 야, 나는 아이언은 그래도 좀 나가는 것 같은데. 거짓말이 뭐 자동으로 나와. 자동적으로 아이언이 얼마가 나간다는 게 아니고 제일 잘 맞을 때 이만큼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나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그 형태를 한번 알아보죠. 그리고 오늘의 레슨은 비거리뿐만이 아니라 뭐 훅이라든가 아니면 슬라이스라든가 이런 것들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볼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비거리가 안 나가시는 분들이 볼을 치실 때는 뭐 스윙 스피드가 느리고 정타가 잘 안 맞고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냥 볼을 치시면서 이렇게 몸이 막 움직이시면서 조금만 움직일 수가 있지만 너무 많이 이렇게 나가거나 이러면 당연히 거리가 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조금 뭐 이렇게 우리가 완벽하게 가운데서 그냥 빵 치고 이런 것도 할 수만 있다면 되게 좋은데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지금은 이 몸에서 뭘 해? 그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법은요, 그 연습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 몇 가지 제가 주의사항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방향이 안 좋으신 분들, 특히 방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뭘 좀 주의해서 보느냐면 내가 어드레스를 하잖아요. 어드레스를 했을 때 왼발의 이 뒤꿈치 끝단, 지금 제가 샤프트를 이렇게 대고 있는 왼발의 뒤꿈치 끝단에서 스윙을 했을 때 여기가 너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과한 체중이동이라 해야 되나? 체중이동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쩔 수 없이 클럽이 이런 식으로 열려서 슬라이스가 나는 게 많아요. 제가 한번 쳐보면 그런 식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을 느꼈지.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가버리면 클럽이 당연히 열려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나올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힙이 많이 나가는 대신에 얘가 더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이쪽에 허용 범위가 되게 커지니까 손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적인 타이밍이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한때 제가 인터넷에서 보는 레슨이 있는데 거의 이런 식으로 하죠. 힙이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도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데 힙이 안 나가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 약간 느낌상으로는 이렇게 뒤로 빠지는 듯한 느낌의 스윙을 좀 하곤 하는데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평소에 볼을 치실 때 이렇게 치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로 이 연습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연습은 이게 허리도 아플 뿐더러 이렇게 조여주는 연습은요, 몸이 이렇게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이 연습을 해도 내가 알아서 적당하게 나가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뒤에서 치시는 분들, 체중이동이 안 되고 팔로만 치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 연습을 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나가세요. 예, 근데 오늘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 많이 나가는 분들에 관한 얘기니까 그 이 힙이 약간 이런 식으로 오히려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는 이게 그 지 모시기 스윙인가 그럴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완전히 볼을 치고 나서 오른발을 킥킹 해주는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내가 야, 나 체중이동 안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충분히 요 안에서 돌기 때문에 치고 나서 나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칠 때, 임팩트 때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얘입니다. 얘. 그래서 이것도 제가 레슨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상체가 너무 발달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체가 너무 발달해서 내가 이렇게 못 들어온다. 내 옆구리밖에 못 들어오고 아랫배로 옆배, 제가 얘기하는 옆배라고 하는데 이 옆배로 못 들어오는 사람은 전문에도 몇 번씩 얘기하지만 이렇게 플랫한 스윙을 하시면 안 돼요. 플랫한 스윙을 해봐야 내가 일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이 옆구리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엎어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업라이트한 스윙을 해서 한시방향의 스윙이 아니라 몸쪽으로 땡겨치는 스윙을 해라. 그래서 제가 그 레슨을 올려드린 적 있죠. 그래서 오늘도 약간 그런 분들은 제외예요. 상체가 너무 발달되어 있는 분들, 남성분들 막 트레이닝 엄청 해가지고 막 여기 막 이렇고 여기가 이렇게 늘라도 도저히 안 되라는 분들도 있고 여성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조금 유연하지 못한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런 분들은 약간 업라이트한 편이니까 그건 제가 올린 영상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런 식으로 대라. 두 번째는 여기를 넣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손이 이렇게 나가면서 넣으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잠깐 옆으로 옮겨서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옛날에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걸 하나 사는 거예요. 이런 걸 사서 2,000원인가 밖에 안 해요. 2,000원, 4,000원. 내 뒤쪽에다 놓으시고 백스윙을 충분히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평소에 하듯이 충분히 해주시고 얘가 될 수 있으면 내 등 쪽에 있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있으면 자꾸 또 캐스팅 연습이 되니까 얘가 지금 제 앞에 있죠? 이 뒤쪽으로 가놓고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바로 내리는 연습을 하는데 제일 키포인트는 지금 뭐 제 오른손 손목이 딱 꺾여 있죠? 이렇게. 그래서 맨 처음에 초급자들은 이렇게 손으로만 내리는 연습을 하면서 요게 숙달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복근을 이용해서 나 이렇게 내릴 거야. 몸이 쪼여진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내 몸이 쪼여진다. 이렇게 하시면 또 이렇게 나가지는 마시고요. 옆구리까지. 내 몸이 쪼여져. 내 몸이 쪼여져. 이렇게. 이렇게. 팔도 가급적이면 왼팔을 이렇게 구부리지 마시고 좀 적당하게 펴주시고. 어이구, 힘들다. 어이구, 힘들다. 어이구. 어이구. 요렇게 연습하시면 굿. 자, 보셨죠?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밴드를 이용해서 충분히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이렇게 내려오는 연습으로 볼을 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연습을 했다 이거예요. 그 연습을 했으면 연습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느냐. 내가 밴드를 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엎어치는 분들이 문제잖아요. 그럼 엎어치지 않게 연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백스윙을 대충 해요. 그냥 대충. 우리가 이렇게 빼라고 했지만 일단 대충 하세요. 대충. 그래서 겨드랑이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백스윙을 예를 들어서 백스윙을 하고 이렇게 다운스윙을 여기까지 했다고 치는 거예요. 자, 여기라면 이렇게 겨드랑이를 붙여놔요. 그럼 헤드가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스윙을 볼을 몇 번 쳐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딱 대놓고 이렇게 볼을 몇 번 쳐보는 거예요. 예, 이 연습은 바로 뭐예요? 아웃인. 밖에서 깎아치는 거를 방지하는 연습이죠. 이거는 빈스윙을 해도 좋지만 실제로 볼을 치면서 해보세요. 자, 이렇게 겨드랑이를 붙이고 클럽을 뒤에다 놓고요. 겨드랑이를 붙이고 클럽을 뒤에다 놓고 이렇게 하체로 친다기보다는 얘는 상체로 친다. 내가 뒤에서 밖으로 빠져야 되겠다. 뒤에서가 아니지. 뒤쪽에서 안쪽으로 빠져서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세게 치지는 마시고 그냥 아 이렇게 스윙을 하는구나. 이렇게 스윙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가지죠? 처음에 내리면서 이렇게 돌아라.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였죠? 밑으로 밴드를 잡아당기듯이 당기는데 나중에는 확 당기시면 돼요. 확.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확 당기는데 클럽이 여기 있지 않고 어떻게 이 뒤에 있어라. 뒤에.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이제 하나의 스윙을 하는 거죠.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몸을 많이 푸셔야 됩니다. 자,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 식으로. 그냥 천천히 한번 쳐볼게요. 자, 천천히 쳐도 볼이 굉장히 잘 나가죠. 오른쪽으로도 잘 안 가요, 이 볼은.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였냐면, 과도한 스윙을 하지 않고, 과도하게 하체 가지 않고, 안쪽으로 당겨서 여기서 빵치기. 백스윙은 크게 하세요. 천천히. 빨리 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천천히 크게 하시면서, 천천히 크게 하고, 그 자리에서 몸이 돈다 생각하고 볼을 치시면 돼요. 그러면, 야, 내가 이렇게 살살 친 것 같은데도 한 250씩 나가네?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든다기보다도 내가 몸에 좀 익숙해지면 내리는 거, 여기서 확 내리는 것만 생각하고 백스윙 크게 하고 한번 휘둘러 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멀리 나가죠. 뿅!
뒤에서 치니까 철도가 오른쪽으로 잘 안 가요. 자, 한 번만 더 쳐볼게요. 풀파워. 휴. 야, 풀파워인데 이거밖에 안 나가네. 확실히 몸이 아직 덜 풀렸나 봐요. 어때요? 볼이 똑바로, 볼이 잘 두고 똑바로 잘 가죠. 그리고 이 스윙의 장점으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나중에 또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지만 비거리가 짧은데 탄도가 낮은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연습법이에요. 그래서 이 연습,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연습, 힘 나가지 않게 그 자리에서 돌기, 밴드를 이용해서 붙이기, 그 다음에 붙여놓고 때리기, 이 연습 세 가지만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드릴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백스윙은 천천히 하시고요. 아우, 좋다. 좋아, 좋아.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나가겠지만 거의 90도로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깨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조금 복잡하지만 세 가지 알려드렸어요. 뭐라고요? 하체가 너무 많이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도는 것이 볼이 잘 뜨면서 체중 이동을 완벽하게 하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다. 두 번째는 몸 쪽으로 붙이는 스윙을 하는데 어떻게? 약간 상체가 거대하시고 근육질이시고 막 이런 남성 골퍼, 그다음에 약간 유연하지 못한 여성 골퍼들은 너무 이렇게 안 붙어지는 사람은 별개다. 다른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붙어지는 사람은 밴드 같은 걸 이용해서 안쪽으로 당기는 연습을 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 아웃 스윙 궤도를 만들기 위해서 뒤쪽에서 겨드랑이 붙이고 스윙까지 하는 그런 연습을 해라. 그러면 자기의 잃어버린 비거리를 찾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이거 굉장히 효과적이고 방향도 아주 잘 잡고 좋은 연습법이니까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올해 2019년 시즌 잘 마무리하시고 원래 같은 나가셔서 이야 나 우리 김프로 때문에 라베가 아니지 농기 먹었어 라고 좀 채팅을 하시면서 들려드리면 저한테 들려주시면 아주 저도 보람찬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김프로 다음에 좀 더 좋은 콘텐츠와 레슨을 찾아뵐게요. 네, 김프로였습니다. 빰빰빰빰빰빰빰.